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시겜 모델을 활용해 mnist 데이터 이미지 생성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녹화하게 된 박병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겐과 시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시겜 모델을 활용해 mnist 데이터 이미지를 생성하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준비로는 구글 콜앱 환경이 필요하고 파이토치에 대한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제 영상에서는 시겜 모델을 활용해 이미지를 생성하지만 겐 모델 실습 코드도 첨부하였습니다. 저희가 활용할 데이터셋인 mnist 데이터셋은 손으로 쓴 숫자들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입니다. 크기는 28 곱하기 28 픽셀로 이루어져 있고 각 픽셀 값의 크기는 0에서 255입니다. 검은 픽셀은 0, 하얀 픽셀은 255에 가까운 값을 가집니다.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파란 선으로 표현된 것이 이제 실제 데이터 분포의 모습입니다. 이때 이제 빨간 선은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생성 해는 이제 이미지의 분포를 이제 나타내게 되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이제 실제에 가까운 남성의 이미지를 생성하려고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적은 이제 안경을 쓴 남자의 분포를 X1의 벡터 값이 나타낸다고 했을 때 X1에 해당하는 확률 밀도 값이 상대적으로 작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X3 벡터의 경우 검은색 머리를 가진 남자를 나타내는 분포가 이제 가장 많다고 하였을 때 이제 X3에서의 확률 밀도 값이 가장 높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X4의 경우 다소 괴상한 이제 이미지를 나타낸다고 가정한다면 이제 확률 밀도 값이 굉장히 작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유는 이제 우리의 학습 이미지 데이터에는 이러한 이미지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확률 밀도의 값이 작게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목표는 이제 제너레이터가 이제 생성하는 P 모델 X 빨간 선의 분포가 이제 파란색 선의 분포에 가깝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제 겐이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겐은 이제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의 줄임말로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적대적 신경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겐에는 이제 두 가지 모델이 존재하는데 제너레이터 모델과 디스크리미네이터 모델이 있습니다. 이제 적대적 신경망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러한 이제 생성자와 이제 판별자 모델이 서로 경쟁해 가면서 학습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모델의 경우 이제 화면과 같이 이제 2라는 숫자를 나타내는 이제 실제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했을 때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경우 1을 1로 판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이제 목적 함수를 살펴봤을 때 이제 로그 dx의 값이 1에 가깝게 나타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제 제너레이터의 경우 이제 z라는 이제 랜덤 노이즈를 받아서 이제 가짜 이미지를 생성해 내게 되는데 이러한 가짜 이미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에게 이게 진짜 이미지인지 가짜 이미지인지 판별하게끔 합니다. 이때 이제 목적 함수를 이제 최대로 하는 게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DGZ의 값이 이제 가짜이기 때문에 DGZ의 값을 0으로 판별해내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합니다. 제너레이터의 경우 이제 랜덤한 노이즈 Z를 통해서 이제 가짜 mnist 데이터 이미지를 생성해 내게 됩니다. 이제 이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1을 진짜 이미지 즉 1이라고 판별하게끔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제너레이터는 결국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자신이 생성한 가짜 이미지를 실제 이미지라고 착각하게끔 학습을 시켜야 하므로 이제
계속 학습이 진행될수록 이제 진짜 같은 mlist 이미지를 생성해내게 됩니다. 목적 함수에서 살펴보면은 이제 목적 함수의 왼쪽 부분에는 이제 제너레이터가 관여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 부분에만 관여하게 되는데 이제 이 값이 이제 DG의 Z 자신의 생성해낸 이미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1이라고 판별할 때, 즉 이제 이 목적 함수가 최소화되게 되는 것을 제너레이터는 목표로 합니다. 이제 겐도 이제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제 mlist 데이터, 이제 즉 이제 28 곱하기 28 크기의 픽셀 데이터를 받습니다. 이제 인풋의 뉴런들을 사진상에서는 이제 3개지만 이제 28 곱하기 28, 즉 780개의 노드들이 이제 존재한다고 했을 때이 노드들은 각각 이제 784개 각각의 이제 픽셀을 나타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사진에서 화면에 7과 같은 이제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이 7을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눠 볼수 있는데 이때 이제 히든 레이 이어의 이제 노드 개수가 이때 4개라고 했을 때 이제 각 인풋 레이어 이제 노드들의 가중치를 곱했을 때 이제 히든 레이어 뉴런들의 이제 활성화 정도가 달라집니다. 즉 이제 저네 부분을 나타내주는 이제 히든 레이어의 뉴런이 있다고 한다면 이들의 활성화 정도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들어온 이미지 데이터가 이제 7인지 아닌지 히든 레이어의 이제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아웃풋을 0과 1 이제 7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모델에서는 저희는 이제 0에서 9를 판별해야 되므로 이제 더 히든 레이어의 이제 노드 개수를 늘리고 이제 층을 더 깊게 함으로써 0의 9를 다양한 많은 조각들로 쪼갠 것들을 대응시킬 수 있고 이러한 조각들이 더큰 조각들을 구성하고 이러한 조각들로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제 0에서 9에 해당하는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예측 아니면 이제 판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제너레이터 모델을 이제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풋으로 이제 랜덤하게 생성된 노이즈가 들어간다 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시겐 모델을 활용하므로 이에 추가하여서 이제 컨디션 사이즈를 이어붙인 1차원 벡터를 인풋으로 받습니다. 이제 노이즈 크기는 100, 이제 컨디션 사이즈는 10입니다. 이제 렐루의 경우 이제 활성화 함수인데 이를 간략히 설명하자면 이전 층 레이어의 결과 값을 변환하여 다른 층의 뉴런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보시면 이제 인풋이 이제 256개 노드, 그 다음에 512개, 그 다음 1024개, 즉 이제 히든 레이어가 3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 히든 레이어를 결국 거쳐서 이제 최종 아웃풋은 이제 784개의 데이터인데 이는 이제 제너레이터이므로 이제 28 곱하기 28, 즉 이제 mlist 데이터 이미지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생성해 내게 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경우에 이제 인풋으로는 이제 이미지 데이터를 가짜 이미지나 이제 진짜 이미지를 받음으로 이제 784에다가 이제 똑같이 컨디션 사이즈를 이어붙인 이제 794를 인풋으로 받습니다. 이제 똑같이 이제 히든 레이어를 3개로 구성하였고 이제 활성화 함수도 사용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때 결국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목표는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만 판별하면 되므로 최종 아웃풋의 노드의 개수는 이제 한 개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컨디션 사이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계속해서 드렸는데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제 컨디션 사이즈라는 것은 이제 지금 현재 숫자 데이터들의 라벨 값, 즉 이제 0에서 9까지에 해당하는 조건을 같이 인풋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파이토치로 구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학습에 필요한 파이토치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 해줍니다. 실습에서 사용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와 변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num epoch는 이제 전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200번 학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제 배치 사이즈는 이러한 전체 데이터를 배치 사이즈에 나누어서 배치 사이즈로 나누어서 학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learning rate는 이제 추후에 이제 가중치 값을 갱신할 때 이제 편미분을 통해서 얻어진 값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학습 속도를 조절해 주기 위한 변수입니다. 이미지 사이즈는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28 곱하기 28이고, 이는 이제 디렉토리에 그냥 이름을 설정해 준 것입니다. 이제 mnist 클래스 라벨은 이제 0에서 9이기 때문에 컨디션 사이즈는 10입니다. 이제 현재 사용 이 코드는 이제 현재 사용 가능한 디바이스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현재는 CPU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디렉토리가 없으면은 이제 디렉토리를 생성해 주는 코드입니다. 얘는 이미지 전처리 코드인데 앞에서 이제 픽셀 값이 이제 0에서 255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를 이제 0에서 1 사이의 값들로 정규화시켜 주는 코드입니다. 얘는 이제 mnist 데이터를 받아오는 것입니다. 받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위에서 정의한 이제 트랜스폼 함수를 통해서 정규화를 시켜줍니다. 데이터 로더의 이제 배치 사이즈에 따라서 나눠주고 이제 셔플이 트루이므로 이제 무작위로 데이터들을 섞어서 데이터 로더에 집어넣게 됩니다. 이제 이는 이제 앞에서 저 설명드렸던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랑 제너레이터 모델을 정의한 것입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를 이제 디바이스 위로 옮깁니다. 이제 로스 펑션은 앞에서 설명한 그 목적 함수에 대한 코드입니다. 이제 각 모델에 해당하는 이제 파라미터들을 이제 최적화 시켜줘야 되는데 이를 위하여 아담 최적화 함수를 이용하였고 러닝 레이트는 앞에서 설정한 대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트레이닝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제 리얼 라벨과 페이크 라벨은 이제 이를 이제 실제 데이터 정답 이미지인지 라벨 값으로 표현하게 되고 페이크 라벨일 경우 0으로 표현합니다. 실제 이미지를 마이너하게 변경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앞에서 num 클래스 10에 대한 그 mnist 라벨 컨디션 그거에 해당하는 것을 원하드 엔코딩을 통해서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제너레이터를 학습시키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니셜라이즈 그레이드라고 해서 이를 초기화 시켜줘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얘는 이제 전 과정에서 이제 학습시켰던 기울기들이 초기화되지 않고 사용될 경우 결과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단계에서 누적된 기울기 값을 초기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로 그레드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이 메서드는 이제 모델의 파라미터들에 대한 기울기를 모두 0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제 페이크 이미지이기 때문에 라벨 인코드를 했을 때 라벨 인코드를 그냥 붙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제너레이터 로스의 경우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페이크 자기가 생성해내는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판별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 같은 가짜 이미지를 생성한다면 G로스는 감소하게 됩니다. 이제 제너레이터를 학습시킬 때는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학습시켜 줍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도 동일하게 이제 제로 그레이드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때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경우에는 로스가 두 가지를 두는데, 하나는 이제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페이크 이미지에 대해서 제대로 판별을 했는가, 가짜인지. 그리고 리얼 로스, 즉 이제 실제 이미지에 대해서 진짜라고 판별을 했는지에 대한 로스를 두 가지를 2로 나눠서 로스를 정의합니다.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도 동일하게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학습시켜주게 됩니다. 이제 학습을 진행할 때마다 원 에포크마다 이제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이미지가 어느 정도의 진짜에 가까운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미지들을 저장해 줬습니다. 이제 학습 초반 결과를 살펴보면 이제 제너레이터의 퍼포먼스가 매우 낮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경우 진짜와 가짜를 엄청 잘 구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왜냐하면은 사진을 봐도 알수 있듯이 현재는 제너레이터가 그렇게 이제 진짜와 같은 이미지를 생성해내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학습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부터는 제너레이터의 퍼포먼스가 좋아지면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퍼포먼스가 초반보다 낮아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60에포크를 돌린 후에 이제 이미지 생성 결과들인데 이게 이제 라벨 값을 같이 제공한 건데 이제 5, 2, 7, 5, 8, 4, 9, 2, 5, 1이라 했을 때 이제 5랑 2는 그다지 좋은 이미지를 생성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103 에포크의 경우 그래도 얼추 이제 거의 실제 이미지와 비슷하게 이제 생성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더 진행된 결과 이제 185 에포크까지 가게 된다면 19206876111인데 거의 그냥 비슷하게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학습이 다 끝나게 됐을 때 이제 0, 1, 2, 3, 4, 5, 6, 7, 8, 9까지 이렇게 조건을 줘서 각 이미지를 생성해내게끔 해봤는데 결과를 보시면은 0, 1, 2, 3, 4, 뭐 모두 다 비슷하게 생성해내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